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3년 지금 이제 개묘년 음력으로는 8월달 네. 우리는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서 네,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4년에 하늘의 기운, 네, 철로, 하늘이 주는 복록을 내려받는 그런 분들, 띠와 나이를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운이라는 그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판단이 됩니다.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 운 자체가 나에게 뭐든지 다 좋은 쪽으로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운을 안위안정을 시키고 내가 얼만큼 또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주위의 환경 요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만큼 잘 맞춰지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 자체가 깨지거나, 그리고 부딪히거나 하면 오히려 역행을 할 수가 있다. 너무 좋아서 부러질 수 있다. 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2024년도에 하늘이 주는 복록, 천록을 맞이할 적에 여러분들께서는 쉴수 없이, 만복을 받으셔서 2024년도, 복록을 누리시고, 네,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 이루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아셔야 될게 뭐냐. 나한테 이제 천록이 닿았어. 하지만 또그 중에도 삼재가 끼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달에도 삼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태어난 해운년에도 삼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안 좋은 건 미리미리 쳐내야 돼요. 그래서 꼭 좋은 운기가 들어왔다 해서 100% 모든 게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안 좋은 건 쳐내고, 좋은 거를 자꾸 발복을 시켜야 생기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운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더큰 성과를 줄 수가 있다. 명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삼재가 들었어. 그럼 삼재풀이 하시면 되고, 삼재가 아니더라도 내가 2024년도에 1년은 365일이고, 12달이잖아요. 그러면 달달이 하루하루 드는 애구net살은 미리 막아가야지 하면 액매기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아파야 병원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검진을 미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더큰 화가 없게끔 막 자는 의미잖아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명화당 처녀보살이 호명하는 나이와 띠는 2023년도에 해당 나이예요. 네. 자, 첫 번째로 남성분들. 김효생, 지금 2023년도에 25살이시죠? 네, 1999년생. 이분들 같은 경우, 대운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 아마도 23년도 개묘년에는 뭔가 내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환경적인 요소에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하던 일을 그만둔다든지, 다른 일을 택한다든지, 이직의 변화, 그러니까 이직, 직업적인 변화가 생길 거고, 그리고 또는 인간의 이동 변동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운 자체의 흐름이에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빨리 정리정돈 하시고, 2024년도에 들어오는 그 천록의 대운을 잘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1990년생 경호생 말띠, 34살이죠. 자, 말띠분들, 2023년도에 운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운이 좋았던 분들보다는 아마 근심 걱정, 인간 구설의 시비수, 그리고 뭐가 될듯될듯 하면서도 시간이 벌써 음력 8월 달이 당도해 있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24년도에 들어오는 이 천록의 운기로 여러분들은 더한 걸음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직급이 올라가거나, 감투를 쓰실 일이 분명히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 네, 사람으로 봤을 땐 결혼, 성사, 그리고 새 식구가 늘어갈 운이 있으니까, 결혼도 되겠지만, 시집장가를 갔는데 자손이 없었어. 그러면
아이에 관한 내 문제도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둘러봤을 적에 경호생분들에게도 2024년도는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해운년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981년생 신유생 43살자 신유생분들 개묘년에 그냥 쓸데없이 사람한테 치이고 마음에 상처받을 일들 그리고 예민해지고 감기약을 먹어도 쉽게 낫지 않고 이렇듯 내가 뭔가 마음먹고 품은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2024년도 이제 당도 해서 절기상은 벌써 가을이 됐기 때문에 내년 운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음력 8월달은 신유생의 본인네들 이제 8월달도 닭달이에요. 지금 이 8월달 고비를 잘 넘기고 나셔야 9월달부터는 새록새록 풀밭에 이제 메마른 땅에는 이제 물을 주게 되는 거고 또 새싹도 돋아날 거고 그리고 뭔가 내가 움츠리고 있었다라고 하면 기운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될 거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항상 내등 뒤에다가 칼을 꽂았다라고 하면 본인네들 편들어 줄수 있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외롭다 하더라도 요 음력 8월 달까지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광분하고 괜히 예민해서 남들 탓을 하고 투덜거리거나 같이 이제 시비를 붙거나 하시면 결론은 지는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냥 참고 넘어가자. 네.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앞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2024년도가, 이제 철록이 또 닿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는 문서가 두 개가 들어와요. 좋은 문서. 그러면 이제 진 문서도 될 거고, 진급 문서, 뭐 합격 문서도 되고, 또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힘들었던 계묘년 한 해가, 2024년도에는 신유생 분들에게도 보상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72년생 임자생 52살. 올해 이제 묵는 삼재라서 힘든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2024년도에 들어오는 그 천록의 기운으로 하늘의 기운이 닿기 때문에 뭔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너 이런 힘듦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시험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재, 내걸 잃어버려야 되는 입장, 그리고 눈앞에 두고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공이 돌아가는 걸 지켜봐야 되는 입장, 그리고 넘어져도 크게 다치고 몸으로 치는 운도 있었어요. 정신적인 안정이 안 돼서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고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임자생 분들. 자, 2024년도에는 뭔가 이제 기운 자체가 확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앉은 자리가 편안하고, 숨을 쉬어도 답답함이 없고, 개운해지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가정사를 둘러봤을 적에 집이라고 들어가면, 뭔가 내설 자리가 없어서,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 존재성을 알 수가 없었던 임자생 분들, 2024년도에는 명예와, 그리고 내가 이제 나에 대한 신임이 점점 주위에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가정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생 분들은 왠지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막에 혼자 뭐 무인도도 뭐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게 외롭게 지냈던 분들에겐 이제 편들어 줄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의 든든함,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여태껏 내가 노력한 만큼 이제는 이뤄가겠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2024년도가 되겠습니다. 1963년생 계묘생 분들, 올해는 61살이죠. 자, 환갑성주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었어. 왜냐? 이제 계묘생이라서 문서운도 있고 환갑성주가 있어서 다잘될줄 알았지만 너무 좋아져도 부러지는 법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성주운을 받았을 거지만 또 어떤 누구는 성주운이 들었어도 운 들어왔으면 다잘될 거지 무슨 걱정이야?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가 산란하면 가중파신이 흔들리게 돼 있고 하던 일도 잘안 되고 또
될 듯, 떳떳하면서도 뭔가 안 풀리는, 그리고 가만히 멀쩡히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줬던 사람들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 그리고 이제 형살이 또 들어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좋은 운에 나한테 형살이 끼니까 더 세게 때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모난 방에 갇히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관제에 휘말려서 계속 안 좋은 기운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살을 수도 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런 일들을 이제 겪고 있으신 분들은 뭔가 이제 정리정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돼서, 아,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2024년도. 그리고 또 문서에 운이 발복이 되니까, 직장에서나 아니면 내가 내 앞으로 된큰 문서, 그리고 문서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개묘생 분들에게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태껏 몰랐던 세월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의 투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1954년생 갑오생 70세죠. 2023년도 갑오생 분들 몸수가 안 좋았다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의 다툼이나 뭐 분쟁으로 근심 걱정할 일이 많았다라든가, 문서의 이동 변동이 안 돼서 힘들었던 분들, 2024년도로 돌아들어 보면 이제 천록의 기운으로 모든 동서남북 중앙의 오방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본인들에게 있던 근심 걱정들이 다 해결이 되는, 네, 그런 해운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먹으면 약덕을 입혀줄 거고, 또 금전에 매여 있으면 금전문 열어서 도와줄 거고, 자손으로 산란하다라고 하면 자손 간에, 가족 간에도 화합이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 이제 갑오생 분들이나 또 제가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렇게 호명한 남성분들, 네, 남성분들이죠. 2024년도에 천록이 드는 남성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 문서운은 발복이 됐으니 문서를 잡으실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나에게 좋은지, 예,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면 나쁜지, 이 부분은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주는 복록 천록은 천지신명 입전에서 이제 복을 나려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먹을 복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인복도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이나 나란 일 하시는 분들에겐 관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록들이 하늘에서 무수하게 막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귀인이 발복이 되고, 신규 사업이나 또 새로운 일, 그리고 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라고 하면 확장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뭐 1호점 있으면 2호점을 내고 3호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업체를 갖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던 일에 있어서 큰 역마, 이동이 크게 들어와요. 그러면 한국 말고 외국 올라가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 진급의 문제, 합격, 또 하늘의 이제 복록이니까 여기서 로또 당첨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청약 당첨. 네, 청약도 뭐 진짜 청약 잘 당첨돼가지고 피가 붙으면 그것도 로또 당첨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요렇게 이제 당첨에 관한 부분. 그리고 내가 그 사회에서,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건 이름을 크게 떨치실 일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출세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대운이 들어와서, 예, 운기가 닿았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게 있어요. 더 겸손한 자세, 그리고 내가 잘나서가 아닌,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라. 항상 그 마음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가족 간에도 똑같아요. 예,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셔야 더 화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정이 화목해야 밖에 일도 잘 되는 법이죠. 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다 서요. 근데 실상 내가 살다 보면 바빠지니까 또 밖에 일하다 보면 짜증나니까 가정사에 좀 이제 소홀하신 남성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나이가 어리신 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그런 책임감을 또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024년도 새해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대운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이운 자체가 깨지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오래오래 좋은 기운으로 하루하루 사시는데 행복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제 운이 들어왔다는 건 운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인간의 노력 외에 천지신명님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천록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천재를 지낼 때 합동재가 있으면 꼭 참여를 하셔서 좋은 기운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인데, 여성분들이 보시고 집안의 남자분들에게 골고루 가르쳐 주셔도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숫자, 어느 숫자를 사용을 해야 내가 금전운이 대박이 나고, 또이 숫자를 사용해서 금전이 새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귀인이 발복이 될 수도 있고, 문서운이 발복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뭐뜻 모르고 사용을 하면, 뭐, 모르면 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미 숫자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예전에 이런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제 핸드폰 번호는 예전부터 사용을 했던 거라 바꿀 수가 없는데, 선생님은 왜안 좋은 번호를 쓰시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핸드폰 번호를 바꿀 수가 없는 제 심정은, 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명화당 처녀보살은 사용은 하고 있으나 여러분들께서는 바꿀 수가 있으면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숫자 7은 뭐 행운의 숫자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숫자 7은 새 나가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자꾸 나가. 그리고 손실. 재산이 늘어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 숫자 1은 인간, 구설, 십이수가 자꾸만 따르는 번호예요. 숫자. 그리고 왠지 그냥 사람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번지면 뭐 관제까지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충, 부딪히는 거니까 사고와도 관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띠별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쥐띠 남성분이 내가 귀인운을 발복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숫자 8, 6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전운을 상승을 시키고 싶다. 그럼 숫자 2, 9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가 운이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숫자 4, 5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번호는 통장 비밀번호, 금고번호, 핸드폰 번호, 네. 그리고 뭐, 현관, 비번, 그리고 내가 실상으로 잘볼수 있게끔 핸드폰 메인 화면에다가 숫자를 적어 놓고 다니셔도 무관합니다. 네. 쓸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소띠분들, 소띠 남성분. 귀인이 발복이 돼야 된다. 난 인간 복이 너무 없어. 그리고 특히나 뭐 사업을 하시든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띠 남성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숫자 8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 돈에 관한 부분 4하고 9. 네. 문서 운이 발복이 돼서 진짜 좋은 문서 잡아서 금전으로 갖다가 크게 어떻게 돈좀 벌어볼까?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숫자 5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문서라는 건 청약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서 쓰는 거, 그리고 뭐집살 때, 사람 많이 이제 채용하실 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세 번째로 범띠. 범띠 남성분들은 귀인이 발복이 돼야 된다 하면 숫자 6, 8을 사용하겠습니다. 금전운 상승은 숫자 9, 그리고 문서운은
5, 8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끼띠 남성분들 숫자 8을 사용하시면 귀인이 발복이 돼요. 그리고 금전운이 상승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숫자 2, 9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문서운에 관한 건 숫자 4하고 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용띠 남성분들 귀인운을 상승을 시키고 싶다. 숫자 6, 8을 사용하시면 되고 금전에 관한 건 숫자 4, 9를 사용하시면 되고 문서는 숫자 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뱀띠 귀인 운은 숫자 8에 관한 거를 사용을 하시면 좋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띠 남성분들 금전운 발복은 숫자 9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문서에 관한해서는 숫자 5하고 8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띠 남성분들 자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고 싶다 하면 숫자 6하고 8을 사용하시면 되고 금전은 2하고 9를 사용하시면 되고 문서운은 숫자 4, 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띠 남성분들 귀인운은 8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금전에 관한 건 4하고 9 사용하시면 되고 문서는 5라는 숫자를 사용하시면 문서운이 상승을 해서 문서로 관해서는 골치 아픈 일이 없고 또 야, 남들은 문서 때문에 문서 하나 잘못 잡아서 골치 아픈데 나는 이 문서로 인해서 금전 많이 벌었어 이렇게 이제 자랑하실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원숭이띠 남성분들 귀인이 발복이 되려면 숫자 6, 8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금전에 관한 건 9, 숫자 9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서는 숫자 5하고 8을 사용하시면 돼요. 닭띠 남성분들 귀인 발복은 숫자 8 그리고 금전은 2, 9를 사용하시면 되고 문서는 4하고 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띠 남성분들 귀인 발복은 숫자 6, 8을 사용하시면 되고 금전은 4하고 9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문서는 숫자 5 사용하시면 돼요. 돼지띠 남성분들 귀인운은 숫자 8을 사용했을 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금전은 숫자 9를 사용하시면 되고 문서의 발복은 5하고 8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숫자를 사용해서 분명히 운세의 작용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적으로 아이 근데 저거 숫자 뭐 하나 바꾼다고 크게 달라질 거 있나? 이런 마음이랑 와 그래도 이거 이렇게 바꾸고 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 마음가짐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이왕지사 돈도 안 드는 거 사용하실 때는 좋은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해보시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여러분들께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직장 이동 변동은 할 때는 귀인이 발복이 돼야 돼서 그래서 직장 이동 변동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귀인 운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서 운도 발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 숫자를 사용을 해서 열심히 내가 마음 수양한다고 해서 노트에다 쓰세요. 이 소원을 이루게끔 해달라고 이 숫자를 계속 써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그 운기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거고 휴대폰 메인 화면에 적고 보고 다니셔도 소원 성취 이루는데 분명히 보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된다. 직장, 취업 성불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문서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한 부동산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귀인도 발복이 돼야 되고 금전운도 발복이 돼야 되고 문서운도 발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남성분들 뭐뭐뭐 숫자 좋아요 라고 가르쳐 주신 거에 세 개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새 식구 결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귀인 발복이 돼야 되겠고 또 문서운이 발복이 돼야 되겠죠. 왜? 혼인문서도 문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문서가 있다라고 하시면 요 숫자를 연습장에다 열심히 내 정갈한 마음으로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하루빨리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명화당 처녀부살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번호를 사용을 해서 휴대폰 번호나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 금고번호, 통장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시면 집으로 들어오는 돈, 네, 안 나가게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 나가는 금전 없이.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로 사용하셔도 똑같은 이제 개념이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매매,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귀인이 발복이 돼서 계약서가 성사되면 금전운이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세 항목 다 적으시면 돼요. 충분히 내 노력을 하셔서 뭐 발품을 팔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식의 이제 숫자에 관한 긍정의 요소로 여러분들이 운기 상승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있다. 네. 알고 계시고 실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잘 이용을 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 그래, 숫자로 갔다가 이렇게 썼더니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네, 라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명화당 천녀보살에게 또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쁜 소식도 함께하고 또 걱정 근심 있으면 또 나누다 보면 해결책이 또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할 때는 이 숫자 풍수, 네,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 풍수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또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리고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따지셔서 숫자를 잘 배치를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원하시는 소원들 꼭 이루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